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젤리핏. 이번에 트렌드 형광 컬러예요. 오렌지 색깔이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원래 그 전에 이 색깔을 접해보기 전에 좋아했던 이제 다른 타사 컬러들이 있는데, 이번에 젤리핏 나온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젤리핏은 정말 형광 오렌지다 싶은 오렌지 색깔 발색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컬러들은 좀더 많이 진한 것 같고, 좀 이건 또 연한 것 같고, 보면은 손에 대봐도 좀더 확실히 젤리핏 색감이 화사하게 손이 깨끗해 보이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쁘죠? 오늘은 제가 요거 발색이랑 하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약간 형광 쨍한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 그냥 맨 손톱에 발라도 예쁘기는 한데, 저는 지금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해놨거든요. 원콧을 해요. 그러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이 색감 자체가 엄청 더 쨍하게 이렇게 잘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쨍한 컬러감들 할 때는 베이스로 화이트 원콧 한번 해주는 거를 좋아해요. 한번 발색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풀코트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는 프렌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에 프렌치도 엄청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프렌치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발색 보여드리고, 풀코트 했을 때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젤리핏 거가 되게 점도도 그렇고 쓰기 편하게 너무 잘 나왔어요. 예쁘죠? 화이트 밑에 깔고 하니까 확실히 엄청 쨍하죠? 젤은 다루기가 훨씬 편한 게, 컬러랑 다르게 큐어링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양도 뺄 수가 있고, 결 같은 거 생기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브러쉬로 얼마든지 내가 조절을 하면서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해요. 발색 너무 예쁘죠? 원콧만 해도 발색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큐어 해볼게요. 풀코트 큐어하는 동안 프렌치 할때 라인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라인이 잘 따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요즘 딥프렌치를 많이 하죠? 딥프렌치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전또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쁘게 나와야 돼서 양쪽 대칭도 잘 맞아야 되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다른 제품들도 보면은 간혹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는 게, 색감이 점도 자체 때문에 수축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딱그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놨는데 얘가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못하죠, 그거를. 원하는 라인을 자꾸 수정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초보자들한테는 또 그런 젤들이 되게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젤핏 거 봐보세요. 제가 지금 라인을 그냥 원콧에서 대강 땄거든요. 근데 수축이 없어요. 제가 바른 그대로 남아있죠? 너무 좋아요. 원콧 한거 2컷 들어갈게요. 갑니다. 발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2콧만 해도 얼룩거리는 것도 없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그쵸? 좋아요.
키워갑니다. 프렌치 뜯던 거 이거 두고 가볼게요. 프렌치를 되게 또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프렌치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젤을 다루다 보면은 프렌치 라인 딸 때 점도에 따라 저는 되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나왔을 때 그대로 잘 있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작업 시간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시나요? 라인 잘 나왔어요. 예뻐요. 색감 너무 예쁘죠? 형광 오렌지. 이번 2019년도 트렌드 형광 컬러 중에 하나예요. 큐어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거는 제가 화이트를 베이스로 안 깔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안 깔았던 거랑 깔았던 거랑 차이가 조금 나요. 보이시나요? 훨씬 쨍한 느낌 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팁이죠? 더 예쁘게 하기 위한. 그리고 다 했으면 탑을 발라주세요. 너무 예쁘죠, 색감. 프렌치 한 것도 발라줄게요.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본인 손에 이렇게 젤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베이스 바르고 그리고 투콧 발라주고 탑으로 마무리해주고. 요즘은 젤이 정말 많이 보편화돼서 젤리핏이 그중 하나 대표적인 브랜드죠. 워낙 대중화가 많이 돼 있어서 집에서 그냥 일반 분들도 다루기가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키워갑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1분 정도 탑을 구워주면 돼요. 젤리핏.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리본 너무 귀여워요. 젤리핏 트레이드마크죠? 색감이 이번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다른 제가 이 오렌지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을 좀 더 많이 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손에 하면은 이제 형광 컬러들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을 때 손이 되게 까매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색감 자체를 잘 맞는 거를 본인 피부색에 맞는 걸 하면은 손이 더 하얘 보일 수가 있어요. 더 쨍해 보이고. 근데 이번에 젤리핏 컬러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이 하얘 보이게 색감을 너무 잘 뽑아냈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이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프렌치 한 거, 풀콧 한 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얘가 훨씬 좀 더 쨍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무 예쁘죠? 젤리핏입니다. 다들 젤리핏 샵에서 시술 한 번씩 받아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손톱이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젤리핏.